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온 지구상에 남은 인간이라고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노아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세상이 됐을 텐데, 예, 이게 또 죄가 또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건 결국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은, 사망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조건적 생각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조건적 생각 때문에 왜 죽음, 사망이 생겨요?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죠. 응. 그렇죠? 말잘 들어야 상 주고, 말안 들으면 벌 주고, 벌 주면 무섭고, 무서우면 위선이 되고, 예. 잘하는 놈은 더 칭찬하고, 못하는 놈은 벌 주고, 그러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고, 예. 패자들은 시기, 질투, 증오하고, 분노하고, 승자들은 교만해지고 패자를 깔보고, 응. 이 세상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를 온 세상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것이 정상이 돼 버렸어. 그래서 그것의 그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의 그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도 그 조건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궁극적인 치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즉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뉴스타트의 근간이에요. 요거를 딱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결국 삼천포로 빠져요. 우선 뭐가 좋대네. 이렇게 돼요. 가장 좋은 생명을 버려두고, 뭔가 먹는 거,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우상을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우상들을 더, 따라가는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죄는 우상숭배다. 아, 그렇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죄가 꽉꽉 차버렸어.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의 식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또 조건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세 명. 첫째 아들은 셈, 둘째 아들은 함, 셋째 아들은 야벳. 그래서 세 아들입니다. 자,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들이 이제 삼천포로 빠졌겠죠. 그렇죠? 그 아빠가 전하던 무조건적 사랑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역시 아니야. 그래서 결국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할 때, 이 홍수가 시작이 돼서 끝나는 날까지, 이게 며칠 동안이죠? 저는 이런 거 기억하는 데는 취미가 없어요. 한 1년 됐나요? 성경 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딱 그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재밌었겠어요? 어땠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예? 그, 참, 그 고생이었을 거예요. 응?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있고, 그렇죠? 막, 하늘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져 내려오고, 거기서 뭐, 딩가딩가 하고 놀았겠어요? 아니죠. 그, 똥 쳐야 되고, 뭐, 동물들 먹여줘야 되고, 예, 그, 굉장한 노동이었을 거예요. 예. 그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냄새는 나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폭우는 쏟아지는데, 배 안에서 동물들하고 막, 같이 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여덟 식구가 아주 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이라는 지방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지방이에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그게 본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은 그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자손 족속이 됐어. 가나안 족속이 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아주 악한 족속들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냈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아주 그냥 여러 족속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싸워서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가장 그 땅에 못 들어오게 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 노아가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가꾸었더니 자 이제 포도원을 가꾸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야, 이 노아가 술 취해버렸어. 뭐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옷을 다 벗어버렸어. 참 성경은 솔직한 책이죠. 그렇죠? 이 노아라면 당대 의인이라. 네. 하나님의 그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버렸어. 그리고 벌거벗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지만 벌거벗기까지는 안 했는데. 예. 상당히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참 성경은 이런 거 보면, 솔직하게, 그 노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저는 한번 생각해요. 노아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예? 네? 자,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재미로 산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조건적 사랑에 빠져서 정말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생명을 줘서 구원하려고 그 일만 하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만 하다가 사는 사람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때요. 자, 지금은 드디어
홍수가 끝났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자기 식구들만 남았어.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요, 제가 노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 우리 식구만 뎅그러니 살아 있어.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할 대상이 없어 이제. 에이, 농사나 지을 수밖에 없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노아가 그렇게 힘들어서 수고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못 구했어. 너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참 한심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응. 사단이 노아에게 속삭였겠죠. 그렇죠? 너 참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뭐냐? 너 식구만 댕그린 남아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자, 유전자는 의미,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없어서 먹어요. 결국은 의미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의미가 없어서 자살해요.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면 안 죽어. 우울할 이유도 없어. 그렇죠? 의미.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무의미증에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의미증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식도 하고 그저 만나서 떠들썩하게 지내야 그 내가 왜 사는가? 이거 무의미한데? 이런 것을 잠시라도 뭐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모임을 갖고 떠들썩하고, 그래서 떠들썩 하다가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뭐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싶고. 근데 이제 워낙 피곤하니까 뭐예요? 또 쓰러져 자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증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이 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긴 한데, 내가 지금 죽어버리나, 살아있으나, 아무런 뭐예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죽었네. 네, 참 안타깝네. 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혼자가 돼버리면, 왜 아무에게도 도움도 주기 싫고, 관심도 가지기 싫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조용한 순간에 보면 내가 왜 살아? 이제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그런지 노아는 이 의미를 잠시 뭐예요? 상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술이 땡기는 거예요. 아,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때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봤다. 오! 참으로 존경해 마지 않던 그 아버지가 오!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예. 네. 이 창피하게 뭐예요? 어?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벌거벗고 이러고 있다. 그 순간 어땠겠어요? 실망.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 모양이냐? 네. 자, 봤어요. 봤어.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아, 형님.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게 무슨 짓인지 몰랐어요. 그랬어. 그리고 또 동생한테 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함의 태도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형과 동생,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 샘과 야벳은 옷을 집어서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 옷을 가져가서 덮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함과 이 샘과 야벳의 태도. 좀 비교가 안 됩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심각한 문제, 그 약점, 그 죄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마음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무슨 마음일까? 그래서 함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옷을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불어.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문제점을 막 선전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마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옷을 집어서 아마 상당히 큰 무슨 추울 테니까 좀 보온이 될 만한 두꺼운 옷이 모입니다.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질로 앞걸음 안 걷고 뒷걸음으로. 왜 뒷걸음으로? 예, 아버지가 그렇게 그 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이 함과 야벳은, 샘과 야벳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보면, 어떻게 돼? 보면, 실망스럽고, 아버지에 대한 뭐요? 존경심도 없어질 것 같고, 아버지를 사랑하기가 더 뭐요?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는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뒤로 뒷걸음. 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꽃도 아름답지만은 이런 마음이 그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런 마음은 없고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해봐야 예 네, 별로. 그래서 이 저는 이 얘기가 참 좋아요.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덮었더라. 일단 덮어버리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줄 생각은 주어도 없고 자꾸 더 입은 것까지도 더 벗겨보려고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더 까발리려고 그래.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의 심보입니다. 다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뒤로 향해 있었다.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은 분명히 뭐요? 보았고 형하고 동생은 보지 아니하였다. 의도적으로 안 봤다 이 말입니다.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안 볼래.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봐도 이렇게 그 큰 그림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과연 생명이구나. 이야, 정말 놀랬다. 이런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 받아놓고서는 아차 하는 순간에 아주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뒤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와 하나님 생명이다. 그 유전자 하나하나 그 원자 핵을 그 뭐 그런 것만 보면 뭐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제 난데없이 아주 지엽적인 어떤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 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뭐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양상이 말이죠.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하이 대답하기도 뭐예요. 참 힘들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샘과 야벳은 보지를 않았다.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이제 좀, 애기 엄마의 행동이 좀 수상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핸드폰 통화 내역. 그 당시는 신용카드 결제네요. 그걸 조사해보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신용카드, 그 결제내역이 다 오거든요. 매월. 다 오잖아요. 그럼 쫙 보면 어디서 얼마를 썼고 뭐 다 나온다고. 그래서 안 봤어요. 아, 나 안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그게 안 볼 때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보게 되면 사단이 더 나를 가지고 놀겠다. 내가 이걸 안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쉽게 하나님을 더 쉽게 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요즘 다 이제 그거 다 까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아버지의,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네? 고년이 그 말만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참 악한 세상이에요. 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아,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벌거벗고 있고 그 옷이 덮여있어. 자기가 덮고 잔 거 아니야. 와, 예, 네, 여러분. 자, 가만히 자,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그 작은 아들 결국 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아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노아는 이 사실을 이 진상을 알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이게 이제 참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여기 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 보면 이제 노아가 화가 났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이 미웠다. 그럼 이제 노아가 화가 났으니까 또 함도 하는 짓이 미웠으니까 함을 저주했다.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이 될지어다. 노아가 불났어. 열받았어. 가나안 그 새끼는 뭐예요? 저주를 받았어. 응? 그리고 그 형하고 동생들의 종노릇을 하게 될 거라. 노아가 아차 실수는 할지언정 그렇게 되면 노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노아가 그렇게 둘째 아들 함을 그렇게 저주해 버렸다면 여러분 이거 참 그 문제가 더 심각했죠. 그러면 저주받을 놈은 사실상 누구요? 노아 자기지. 왜? 누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술 먹지 말지 그럼 벌거벗지 말지 자기가 한 짓은 안 뉘우치고 그렇죠? 둘째 아들 함이 한 그는 열받아가지고 함 보고 저주받으라. 말이 안 되죠. 노아가 그럴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야지.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자,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이에 노아가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뭐 원하노라까지 붙였어. 내가 원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봅시다. 뭐라고 하냐? 여기는 조금 달라요. 가나안 이게 함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뭐예요?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적어도 원하노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번역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 번역이 그래도 좀 제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번역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그 자식, 함 그 자식은 말이야. 저주를 받아 했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함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왜? 그 노아가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그렇잖아도 방주 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함의 태도가 뭐예요? 조금 이상했어. 그 함은 점점 그 마음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자기만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만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노아는 느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하면 마음속에 문제가 뭐요?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된 거요. 그렇죠? 하면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그 함은, 함의 마음 속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사라지고, 뭐가 자리를 잡게 됐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나가서 비판을 한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함의 마음 속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면, 함이 그러지 않았겠죠. 함의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아버지로부터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이 살아있었다면 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 안 해야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옷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덮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호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그렇게 불어버렸다는 것은 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비판정신만 강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을 노아는 아버지로서 뭐예요? 간파한 거예요. 그러므로 함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다. 그 저주란 건 뭐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가 많은 김정은이한테 은혜를 뭐요? 더할 생각만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교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 사담 후세인 같은 그런 나쁜 놈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하나님 대신에 사담 후세인의 저주를 뭐요? 퍼부어야 된다. 그게 전쟁의 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지 부시가. 그런데 그 수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뭐요? 맞단 말이야. 저주를 내려줘야 된대. 이게 이제 기독교가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치에 이용을 당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그런 기독교를 자기의 뭐예요?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요 지금 예루살렘은 기독교에 아무런 의미가 있게 없게 아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마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야 내 마음 속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지순례 가봐야 신경질만 나요. 아시겠죠? 기독교에서 제일 성지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성전도 없고 뭐예요? 성도 없어. 그 뭐 보겠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항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뭐 때문에? 보안 검색 때문에. 막 세상에 철저해도 그렇게 철저할 수 없어. 그래, 뭐 시간이 얼마나, 비행기 타려면 막 시간이. 그래가지고, 자, 또,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섰던 곳, 그것도 가보자 이거야. 가보면, 거기 뭐가 있어? 그 십자가 섰던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있다고. 그 이슬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박혔던 자리가 조금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뽀뽀를 하고 이래요. 이 마음. 그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상, 그게 우상화하지 말아요. 그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 이 사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뭐예요? 죽이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야. 그래서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물어 죽이는 거야. 막 수백만씩 죽는 거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와, 이거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라, 안 그럽니다. 장대에다가 뭐를 달아라? 노뱀. 노서로 빨리 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뱀, 노뱀을 탁 만들어서 탑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희들의 죄가 그 뱀이 죄의 상징이니까,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예수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다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걸 보면 샥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죄 다 회개하고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너희를 위하여 달려서 죽는 예수를 봐라. 보면 살리라. 박수. 보면. 그래서 봐서 살고 나면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크, 내가 자,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 복음을 모르면 자꾸 조건이 붙어요. 이거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품성이 변화가 돼야 되고 뭐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러기 전에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그 구리뱀, 뱀을 이제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관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자꾸 구리뱀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꺼내주면 어떻게 했게,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다. 구리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걸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눈에 보여. 이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구리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게?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꾸 그런 구리뱀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그 히스기야 왕일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구리뱀 가져와라 그랬어. 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그 참 유래가 깊은 구리뱀이야. 아시겠죠? 어떻게 할게? 망치로 다 깨버렸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구리뱀이라 그러지 마. 구리뱀 뭔 줄 알아? 노쪼각이야, 노쪼가리. 그래서 누수단, 노쪼가리라고 불렀더라. 기독교는 그런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뭐를 갖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왜냐면, 자꾸 사람들 눈앞에 그런 게 있으면,
내 마음속보다는 자꾸 밖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이제 미국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가. 이 사람 막 손만 대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이 확확 났고, 근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이야. 엉망이야. 그러면 저 철저히 뭐 조건적이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뭐 이랬어 하면서. 그런 사람이 손 대면 병 났고, 그건 누구의 역사요? 그게 사단의 역사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된, 그래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예. 네. 아, 이제 이름 생각났다. 오랄 로버츠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랄 로버츠. 그 오클라호마에 큰 대학을 세우고 막, 예. 네? 한국식 유병원이랄까?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누가 아이디어를 줬는지 기도회를 했어. 수천 명이 모인 게 큰 광야. 거기에 막 이 막 그 옷감 있죠, 옷감. 그 전 쫙 푸는데 막 막 굉장히 긴 이 전을 어디서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온 강당에 탁 펼쳐놓고 거기서 그래서 온 그 교인들이 이제 옷감 자락을 잡고 이 목사가 와서 이 전에 축복하시옵소서. 이 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위로 그 천을 다 잘라, 조그맣게. 그거 어떻게 했게? 팔았어. 세상에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지 말라, 이게. 아시겠죠? 그런 거를 부적신앙이라 그래. 그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자꾸, 진리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제일 제 마음에 듭니다. 아, 자, 이 번역이 뭐냐면, 자, 그럼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어라. 이거 아니야. 금방, 이거는 킹 제임스 번역도 별로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형제들에게 종이 될지어다. 마치 노아가 뭐요?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번역한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표준 새 번역이라는 번역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킹 제임스 우리 영어 번역으로 가면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cursed be Canaan.
Servant of servant shall he be unto his brother. 자, cursed 이게 저주입니다. 그렇죠? 저주, cursed. 이 be는 없는 걸 본래 이게 그냥 여기서 끼어 넣은 거고 cursed be cursed. 케이나. Curse란 말은 저주받은. 저주가, curse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cursed 하면 저주받은입니다. 아시겠죠? Cursed 케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노아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놈의 함이 그랬구나. 함은 뭐예요? Cursed. 저주가 임했구나. 저주가 임했다는 건 뭐가 임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노아가 아버지로서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고, 상황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 아들 내가 조금 그동안에 깨름직하긴 했는데, 역시나 사단에게 정복당했구나. Cursed. 여기는 뭐, 되어라. 이런 거 저주받으라. 이런 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맞아 이거겠지. 왜? 그런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노아가 벌 줘야지 뭐. 그게 아니래. 그래서 내 아들 함이 사단에게 정복당했구나. 조건적 사랑에 휘말렸구나. 이렇게 되면 앞날이 어떻게? 앞날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 앞날이 어둡구나. 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됐구나.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번역자들은 다 조건적으로 이미 세뇌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막 그냥 무심코 조건적으로 번역해 버려요. 그게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울 점은 뭐냐? 저도 노아 같은 실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사형장에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베드로를 뭐 해요? 청구했을 때 사단에게 좋다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그래 상구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게 청구가 된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면 저는 꼭 다시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이 상구가 그러니까 이 상구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무참하게 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뭐예요?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노아처럼. 그럴 때 이걸 기억하라 이거죠. 자, 베드로도 완전히 넘어져서 안 넘어져서 세 번을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닭을 울게 했어. 그러면서 노아로 아저 베드로를 하여금 무엇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네 믿음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무참히 쓰러져도 실수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이상구 박사가 참가자 중에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 참가자가 속초의 비밀리에 와가지고 저기 대면 콘도에서 박사님 기다려. 그 박사님 밤중에 살짝 갔다가 온다. 이러고 이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밤 들켰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참, 저는 스토리도 잘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본부장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런다. 빌었어. 그 본부장이 다시 절대 그런 짓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알겠다.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들켰기 때문에, 응? 너하고는 이제 뭐예요? 끊을란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뿔이 났어. 그래가지고 미투 해버렸대, 글쎄. 응. TV 조선에 가가지고 인터뷰 해버린 거야. 이상구 박사가 나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머! 그 누구래, 그 여자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 나고, 막. 예. 이상구 박사 이제 묵살을 됐어. 그렇죠? 응? 요즘 뭐 미투에 걸리면 완전 묵살이야. 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구 박사님을 존경한다 캐사튼 모든 뉴스타트 출신들도 전부 뭐예요? 그 새끼가 그런 새끼였구나. 그 사단은 그런 수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조금이라도 틈을 뭐예요? 내면 그거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수작, 사단의 그 수완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성경 보면 이제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야 내가 틈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특히 여자들은 내가 말 한마디를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조금의 흑심을 가지고 흑심이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무심히 던지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아. 어머머, 박사님이 나한테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왜 그게 사단이 가르쳐? 왜? 사단이 나에게
이상구의 마음에 그런 개인적 확신을 잠시 넣어주고 그거를 말로 하게 해. 그래서 그 말을 상대방에 딱 했을 때 사단이 그 여자에게 뭐예요? 파파파. 나한테 밤 있어. 그거 확실하거든. 그거를 그런 틀에 뭐예요? 안 걸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으로 산다는 게 요게 요게 중요해요. 이걸 조심하는 거. 그래서 여자들 말이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항상 하는 말, 당신이 틈을 보였겠지. 탁 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틈을 보였나? 그래서 그런 정말 이 세상의 수치를 이상고 당하고 있어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뭐냐면 우리 딸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돈을 달라는데 제가 돈 안 줬거든. 그 이제 얘가 그러면 아빠 큰 수치를 당할 수 있어. 와, 제가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나님 믿어. 네가 무슨 짓을 소환을 써도 하나님은 아빠를 보호하실 거야. 하려면 한번 해봐. 응? 그 뭐라는 줄 알아요? 어릴 때 성추행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뻔했어. 응? 그 KBS에서 제 프로그램 했던 그분이 PD로서는, 지금 현존하는 PD로서는 최고의 PD인데, 그 PD님이 뭐 하냐면, 아침마다 하는 프로그램. 인간극장. 그 인간극장을 지금 10년, 20년, 30년. 그 참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인간극장. 인간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고생하며 살면서도 그 이 속에 이 그 삶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목표거든. 전화 온 거야. 후배, PD한테서 지금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PD가 SBS PD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미투지. 미투가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벌써 미투 당할 뻔 했다고. 그게 딸이 그러면, 이게 참, 그래가지고 그게 SBS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연유가 있구나. 그래서 안 했어 방송.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기는 걸렸구나. 그때 제가 어디 가서 살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강장로한테 가서 살라고 그랬어. 브라질 가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등을 돌리겠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고가 완전히 벌거벗겨졌버렸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같이 뭐를 들고 오게? 옷을 들고 온대. 그 옷이 뭐예요? 그 옷을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만든 옷.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뒷걸음질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나의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럴까? 상구야, 나는 그래도 너를 의롭다고 할 것이다. 아시겠죠? 노홍수 얘기가 사실 그래, 그걸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홍수 얘기나 이 소돔 고모라 얘기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사단이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족치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덮어두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너는 의롭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